사도바오른 17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어진 분수와 처지대로 살라고 권면합니다. 각 사람은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분수 그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처지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20절 21절에 가면 노예인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자유자가 될수 있는 길이 있다면 힘써서 그걸 이루십시오. 그렇지만 자유자가 될수 있는 길이 없어서 그냥 노예로 살아야 된다면 그것 때문에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있는 처지, 자기 지금 분수에 맞추어 그대로 살으라는 거죠. 사도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충분히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신분이 바뀌어야 행복하고 처지가 달라져야 행복하고 환경이 달라져야 행복하다고 하는 착각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복을 주십니다. 그렇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더 좋은 곳, 더 편한 곳, 더 은혜로운 곳, 더 살기 그런 풍족한 곳으로만 가기를 원한다면, 힘들고 고생스럽고 소외되고 고통스러운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누가 복음을 전하며, 누가 예수님을 전하며,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서 준비해 갈수 있겠습니까? 노예. 들은 자유인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있으면 그렇게 하라고 권합니다. 그러나 노예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할 것이며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과 함께 이루어 가겠습니까?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유인이 될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노예라면 아, 여기가 내 사명지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니 나는 충분히 이제 행복하다. 여러분 누가 진짜 복이 있는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이 오실 때더잘 살아보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높아지려고 더 은혜로운 곳에 가서 살려고 그렇게 발버둥치다가 주님을 만나는 사람과 힘들고 소외되고 고통당하는 곳에 그곳이 내 사명지라고 느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곳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주님 앞에 선 사람, 누가 더 복이 있다고 하겠습니까?